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용하던 이 오퍼레이터들을 이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퍼레이터 하면 몇 개를 알고 있죠. 특히 이제 미분하는 그런 오퍼레이터. 예를 들면은 이 선운동량이 이런 식의 미분 연산자로 대체가 돼서 그렇게 된 이후에 이 파동 함수의 연산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그 변화된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슈레딩거 이퀘이션 하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하면은 결국 이제 이 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이제 수소 원자에서의 그 전자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P 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P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은 뭐 이런 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소 원자 하면은 원자 핵이 있고 주위를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이거죠. 를 연산을 한 결과는 바로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동 함수가 그대로 얻어지면서 하나의 상수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요 미분 방정식의 이 해가 되면서 또한 이 개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게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줌으로써 그 전자가 가지게 되는 파동 함수와 이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소 원자에서의 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디스크리트하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62V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고 그 위에가 마이너스 3.42V, 이런 식으로 어떤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인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봤듯이 이와 같은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는 매우 이제 지루하죠. 일단 이게 보통 직교좌표계에서 풀면은 안 되고 이제 구면좌표계에서 풀게 되죠. 뭐 이렇게 해갖고서 뭐 이제 전자의 요 위치를 뭐 R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 전자까지의 거리 R, 그 다음에 이 Z축으로부터의 각도인 세타,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이제 XY평면에 투영시켜서 얻어지는 점을 이 X축으로부터의 저기 그리는 각도, 뭐 이거 세 개를 R, 세타, B를 변수로 하는 그런 좌표계에서 또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는 이와 같은 R세타B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 L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L제곱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 같은 L제곱이에요. 그래서 요 L제곱은 보면 이제 세타와 B의 함수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파동 함수가 이 이제 R만의 함수와 그다음에 세타만의 함수, B만의 함수의 곱으로 얻어지죠. 여기는 이제 세타 B 이게 같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두 함수의 곱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은 PLM이라고 하는 함수, 이건 세타만의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exponential IMB, 이런 식의 그 세타 B가 분리가 된 그런 함수를 얻어줘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분리된 변수들만의 함수의 곱으로 얻어지게 되고,
이제 이와 같은 파동 함수를 이제 얻음과 동시에 그 요식을 만족하는 요 에너지 값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지루하지만은 이 슈레딩거는 이거를 풀었죠. 이 슈레딩거는 이 이퀘이션을 풀었어요. 그래서 뭐 잠시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다시 한번 이 파동함수 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은 뭐 알파트가 이런 식이 돼서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강운동량의 그 전자가 가지는 강운동량의 크기의 제곱을 나타내는 그런 값이 되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 함수는 이제 이렇게 얻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라구에르 어소시에이티드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이죠. 앞에 어소시에이트가 붙죠. 원래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이 있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어소시에이티드 라구에르 폴리노미알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아까 L제곱이 이제 이거였죠, 이거. 이거에서 이제 세터와 필을 분리하면은 세터 파트는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 이제 L이 있고 상수 M이 또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분리를 한번 할 때마다 상수 하나씩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의 이퀘이션으로 분리가 되니까는 상수가 세 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요 N.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양자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그 양자수가 되고 L은 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강운동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양자화된 강운동량을 나타내는 값이고 그리고 이제 M은 자기장이 걸렸을 때 이 강운동량 벡터의 그 방향이 이제 여러 개의 그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저기 알려주는 그런 양자수가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이퀘이션은 아까 우리가 요거를 풀때 이제 어소시에이티드 라구에르 이퀘이션을 풀게 돼서 요것이 어소시에이티드 라구에르 이퀘이션을 풀게 돼서 그 결과 얻어지는 것이 어소시에이티드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이고 요거는 어소시에이티드 르상드리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솔루션이 어소시에이티드 르상드리 폴리노미알이고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드 르상드리 폴리노미알에다가 아까 phi 파트는 간단하죠. 이제 그 d 스퀘어 phi d phi 제곱 플러스 m 제곱 phi는 0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솔루션이 b가 익스포넨셜 아니 b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곱해줌으로써 그 이제 아까 y 함수 그거를 우리는 이제 스퍼리컬 하모닉스라 그러죠. y 함수를 갖다 우리는 스퍼리컬 하모닉스라 그러고 요 y 함수는 바로 요 어소시에이티드 르상드리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온 이 어소시에이티드 르상드르 폴리노미알 곱하기 아까 p 파트의 솔루션의 곱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퍼리컬 하모닉스가 얻어짐으로써 요세 개의 함수 요 이제 레이디얼 함수 요거 그리고 이제 요 어소시에이티드 르상드르 폴리노미알 그다음에 요거를 곱해 주게 되면 솔루션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어소시에이티드 르상드르 폴리노미알은 우리가 르상드르란 말이 원래 또 이제 있었죠. 보면은 이제 르상드르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전자기 같은 데 많이 이용되죠. 전자기에서의 그 포텐셜 함수를 기술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되죠. 이런 스퍼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그런데 그때 그 솔루션이 르상드르 폴리노미알과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은 요 m이 제로일 때는 바로 르상드르 폴리노미알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이퀘이션에서 m이 제로가 되면은 이 이퀘이션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르상드르 이퀘이션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파동 함수를 얻는 것이 매우 이제 지루하고 그리고 잘 얻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수소 원자에 대해서 얻은 게이 모양인데 이게 이제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니까 그나마 이게 풀었지. 이제 헬륨, 뭐 리튬 이런 식으로 전자가 두 개, 세개 해갖고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에 있는 백여 종의 애텀들에 대해서 이 슈뢰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그 미시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이제 파동 함수를 우리가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초창기부터 조금 이제 그 파동 함수를 얻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슈뢰딩거는 워낙에 수학이 좀 뛰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그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어시오시에이티드 르상드르 이퀘이션이라든지 어시오시에이티드 라구엘 이퀘이션 이런 거를 알아서 어떻게 풀어갖고 이제 하긴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분이에요. 우리가 하이젠버그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걸 유명하죠. 이 양반은 이제 그게 힘들다는 거를 알고 그거 없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단 19세기에 알려진 거는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디스크리트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파장을 가진 빛만이 나온다 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얻어내면 된다. 파동 함수를 잘 알지 못해도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을 이제 찾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좀더 체계적으로 그런 그 하나하나 뭐 파동 함수 하나하나를 다 구할 게 아니라 어떤 거 하나를 구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그 수소 원자의 그 에서의 그 전자의 파동 함수를 구했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n equal 2, n equal 3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그런 그 파동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또 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니까 가운 동량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가운 동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원자에서의 그 전자의 행동에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이 매트릭스 방법에 의한 그 이제 양자 물리학의 그 이해를 좀 추구했죠. 그래서 이 양반을 이제 많이 도와준 사람이 이제 이분이고 이세 분은 다 유명하죠. 세분다뭐 소위 그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기서의 그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일단 그 요게 강운 동량이라고 했잖아요. 강운 동량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좀 전에 이제 강운 동량 제곱이 연산자였어요. 이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죠. 그리고 요것을 좀 전에 우리가 스퍼리컬 하모닉스를 얻었잖아요. 요 스퍼리컬 하모닉스를 얻은 요 스퍼리컬 하모닉스에 연산이 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스퍼니카 하모닉스 YLM을 연산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H바 제곱에 L 플러스 1에 YLM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런 이제 미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분을 했을 때그 결과는 자기 자신을 리프로듀스 하면서 이와 같은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아이겐 밸류라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와 같은 미분법 형식의 아이겐 펑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지금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이 생겨나는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즉 에너지 준위가 자기장을 가해주는 또 나눠지죠 여러 개로 그래서 그 나눠지는 그 체계적인 방그 어떤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이제 LZ라는 그 연산자를 여기 스포리카 하마닉스에 연산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는 바로 이제 자기장을 가해줬을 때 세차 운동을 하는 가군동량 베타가 지향하는 그 자기장 방향에 대한 그이 가군동량 값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실제 그 연산자의 모습을 보면 이건 또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거는 당연히 그 이제 선운동량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IH 바 그레디언트. 그래서 이제 3차원적인 이제 그런 그 연산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는 거를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은 이제 뭔가 그 표현의 변화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요거 대신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브라켓 노테이션이란 게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이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그 이제 상태를 나타내죠. 상태, 그러니까 스테이트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파동 함수도 상태의 일부예요. 근데 좀더 포괄적인 표현이죠. 파동 함수를 포함한 좀더 포괄적인 표현이 바로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그 수소원자의 문제를 풀었을 때 얻어지는 파동 함수를 우리는 고유 함수, 즉 아이겐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이겐 펑션. 아이겐 펑션이라고 했듯이, 그래서 이제 요 YLM이 일종의 그 세타 피 방향의 아이겐 펑션이 되는 거죠. 부분적인 아이겐 펑션이죠. 여기다가 r을 곱해주면 이제 전체적인 그 아이겐 펑션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요 YL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l 제곱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그 나왔던 오퍼레이터를 오퍼레이션 할것 같으면은 결과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리프로듀스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요 YLM이라고 하는 스퍼리컬 하모닉스 펑션은 L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가군동량 제곱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겐 펑션이면서 그 가군동량 제곱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밸류는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똑같이 이 YLM은 또한 이 L 제곱만의 아이겐 펑션이 아니라 LG의 아이겐 펑션도 돼요. 그래서 LG를 연산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YLM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Simultaneous Eigen Function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Simultaneous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YLM이라고 하는 거는 L제곱과 LG의 동시에 이 적용되는 그런 Eigen Function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YLM이라고 하는 거는 이 Simultaneous Eigen Function이에요. Simultaneous Eigen Function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매트릭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주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cat state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L제곱에다가 LM 하는 거는 H바 제곱에 LL 플러스 1의 LM 해서 요 표현에서 요 아이겐 펑션 YLM 대신에 이렇게 cat 노테이션, 이런 걸 cat이라고 그러죠.
캣상태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LG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상태에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요게 요 YLM은 아이겐 펑션이었잖아요. 근데 요 LM 같은 거, 그래서 L 제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리프로듀스 하면서 값이 나오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이제 앞에 우리가 아이겐 펑션한테 아이겐이 붙듯이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요 LM은 뭐냐 하면은 L 제곱과 LG에 대한 사이멀터니어스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이 YLM이 L제곱과 LG에 대한 사이멀터니어스 아이겐 펑션이듯이 이 LM은 L제곱과 LG에 대한 사이멀터니어스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LM으로부터 이 함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캣스테이트 LM에다가 이 브라스테이트 세타피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주면 이와 같은 이제 매트릭스 노테이션에서 이것이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가 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어떤 스칼라 값이 돼요. 스칼라 값이 돼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 스칼라 펑션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